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22부째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1354년 메흐테흐 2세가 이슬람이죠. 그 콘스탄티노플 하야 소피아 성당 있는 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지중해가 누구 손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슬람 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유럽의 각국들, 스페인이나 또 이탈리아, 프랑스, 또 영국, 이 무역, 이 지중해 무역을 한 1500년 동안 해왔는데, 뭐, 그리스까지 합치면 한 2000년 정도 지중해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여기 안에는 우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빠지지 않아요. 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1354년 그 대단한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를 이슬람하고 자꾸 밀리니까 이게 좀 이제 참 지도를 잠깐 또 보고 이게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게 지중해 스페인 붙어 있죠. 프랑스 붙어 있죠. 이탈리아 붙어 있죠. 크로아티아 붙어 있죠. 헝가리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 지중해 이 무역권을 터키, 예, 그, 오스만 투르크, 이 터키 제국이 여기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갖고 이 지중해 무역에서 유럽에서는 시선을 돌립니다. 시선을 돌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쪽으로 가다가 서인도 제도를 만납니다. 요 서인도 제도. 요게 좀, 이게, 크로마키하고 좀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할 거예요. 여기가 콜럼버스는 자기가 인도인 줄 아는 거예요. 인도는 원래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도로 갈 줄 아는 거죠. 돌면은. 그런데 그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던 거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 안에 흑해라는 게 있어요. 흑해. 요게 이제 동유럽의 무대입니다. 동유럽의 무대. 그 옆에 또 카스피해라는 게 있어요. 카스피해. 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러시아의 무대가 되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랄해가 있어요. 우랄, 알타이 많이 들어봤죠. 아랄해가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베링해를 건너서 몽고인들이 알래스카에 도착을 해갖고 1000년 만에 빙벽이 무너지면서 파타고니아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인디언의 역사, 미국의 탄생은 오스만 투르크가 1354년에 하야 소피아 성당이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면서 탄생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도 배워야 되고 유럽 문화도 배워야 되고 또 유럽에 이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 줄 몰랐었던 거죠. 유럽 사람들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이 인구가 다 합쳐서 5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사탕수수 농사도 줘야 되고 담배 농사도 줘야 되고 목화 농사도 줘야 되고 석탄도 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누구를 처음에 인디안을 썼다가 그 다음에 흑인으로 대체를 하죠. 그러면서 인디안들이 지니고 있었던 많은 땅들을 빼앗게 되는 거죠. 미안하니까 돈 주고 사기도 하지만 거의 다 빼앗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오기 전에 북아메리카나 중남미 아메리카나 남미 아메리카에는 아주 자연하고 아주 친화적인 인디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을 존중을 해요. 그리고 정말 과일 열매를 하나 따도 내가 나무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먹고 살 거다. 고맙다. 따도 되겠느냐. 그리고
버팔로를 사냥을 해도 일시에 다 사냥하지 않고 자기네들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고마워하고 버팔로한테 고마워하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환경주의자들한테 인디언의 삶은 좀 존경받을 만한 삶이죠.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문명화가 못됐던 인디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그 여러 가지 좀 제도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제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결혼 제도가 참 재미나요. 인디언은 몽골계 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다양한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북미 지역만도 약 2,000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조건은 언어예요. 언어, 말. 동물하고 인간하고 구분되는 것들이 몇 가지, 물론 몇몇 동물들은 한 30개의 언어를 서로 주고받는 동물들도 있죠. 그 원숭이라든지 또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미어캣, 원숭이도 그렇고 미어캣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망을 보는데 걔네들은 5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그 군중 때로 움직여도 그게 이제 자기네들 보호가 되죠. 그거 외에는 물론 고래도 서로 언어가 좀 있어요. 나중에 이번 강의에 넣었는데 제가 이 고래 하와이에 가서 향유 고래가 엄마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이 수중 그 음파기를 넣어서 듣는데 아 신비롭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언어가 존재를 했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만큼 여러 개의 인디언 문화권이 있었지만 대부분 인디언 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 옥수수를 키우는 농업사회였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냥과 고기잡이와 채집으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사냥은 버팔로 사냥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유럽에서보다는 훨씬 더 평등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자가 거의 짐승 집에 있는 가축 정도의 대우를 받았는데 인디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부족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집단의 주도권을 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부족들에서 결혼은 부족과 부족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족하고 부족이 결혼하면 저쪽 부족에 내 딸이가 있어. 저쪽 부족에 내 아들이 가 있어. 그럼 함부로 못하는 거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여자가 이혼을 하려면 남자의 집을 떠나거나 그 집이 여자 것인 경우는 남편의 물건을 바깥에다 내놓으면 남자가 아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이혼당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그럽니다. 유럽산 질병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0년 만에 인디언들의 95%가 죽어요. 이게 참 슬픈 역사죠. 인구 밀도가 희박한 아메리카 지역들이 더욱더 통통 비죠. 유럽 대륙만큼 광활한 미국 전체 원주민 숫자가 100만 명도 넘지 못할 정도로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18세기 중반 이로코이 대평창 황금기의 영토가 미국 중서부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이 러스트벨트라는 게 쇠락한 벨트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이오와 온타리오 이런데 전부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에는 광활한 영토에 고작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영국과 프랑스를 합한 면적, 어마어마한 면적에 25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인구 밀도가 높은 동부 지방조차도 그렇게 인디언들 숫자가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전체 평원이 주인 없는 황금의 땅인 거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북아메리카의 면적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몽골 고원의 인구수가 고대 흉노 시절부터 100만 명을 찍었다는 것을 볼 때 병자 호란 때 거란 만주족이 한 150만 명 정도 됐었죠. 이 150만 명 되는 이 만주족이 1억 명이 넘는 한족을 정복을 하죠. 그 역사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유목민들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남자고 여자고 말 위에서 활을 쏘고 말 위에서 잠도 자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 국가를 정복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아주 쉬웠던 것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북아메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남부의 팜파스, 파타고니아 지역은 원주민들의 인구 비율이 높기는커녕
유라시아 대초원 지대보다도 훨씬 황량한 사실상 시베리아급 인구 밀도 수준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같은 미주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개척 초기부터 원주민이 다수의 백인 이주민들에게 물량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백인들 한 뭐 200명, 300명이 만 명, 2만 명을 정복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누이트 이제 요거 제가 하나하나 뭐 키오와 카오키아 뭐 요런 마야, 아즈텍, 그 밑에는 잉카 이런 종 이렇게 다 흩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보면 나바오 인디언, 메티 인디언, 베어투쿠 인디언, 사이엔. 나바오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미국 여행하면 나바오 자치 구역을 한 번쯤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 뭐 캐년 종 그런 캐년에 나바오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샤이엔, 쇼쇼니, 코만치 이것도 많이 들었죠. 수도 유명하고 타코타도 유명하고 야키마, 아트나, 알곤킨, 모히칸, 라스트 모히칸 얘기 들어봤죠? 블랙풋, 오즈베, 크리, 아파치, 아파치족, 오타와, 캐나다 수도의 어원이 되죠, 오타와가. 이로커이 연맹, 가장 유명한 연맹 중에 하나입니다. 모호크, 유투, 체로키, 콰키우틀, 클리마스, 푸에블로, 크로우, 키오와, 틀링킷, 후파, 우마틀라. 제가 굳이 이 부족들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원주민들이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이 광활한 땅을 백인들이 강탈한 거죠. 자, 2000개의 언어가 있었는데 제가 한 4개가 1, 2, 3, 4가 있었는데 두 개로 줄였어요. 여러분들 너무 조금 뭐 쓸데없는 것까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갖고 인디언 부족 언어 아아니 흰색 점토 인간 아브나키 해 뜨는 곳에 사는 자 동방인을 말합니다. 아코마이 강에서 사는 인간 아콜라 피사 듣고 보는 인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미국의 역사 이해를 공부를 하면서 하느님을 점점 깊게 느껴요. 왜냐하면은 인간인 온 지구에 퍼져서 살면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이 있어. 영.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이 어떤 영혼들은 자연에 가깝고 어떤 영혼은 철학에 가깝고 어떤 영혼은 정복에 가깝고 어떤 영혼은 신앙에 가깝고 이런 영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알라바마 예, 많이 들어봤죠. 알라바마 나는 덤불을 치운다. 아파치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아팔라치 에팔라치아 산맥이 있지만은 그 에팔라치아 산맥이 미국의 역사를 가르는 산맥입니다. 왜냐하면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으면서 중서부 서로 서부로 해갖고 결국은 캘리포니아까지 가게 되죠. 요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 이후. 자,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독립 얘기도 안 한 거예요. 미국 독립 전쟁, 영국하고 독립 전쟁도 보스턴 차 사건 얘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독립 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인디언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죠. 그리고 미국은 굉장한 강대국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고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달러, 기초, 화폐를 세계적인 돈을 쥐죠. 세계적인 돈을 쥐면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나라 사람들이 가야 돼. 그 사람들을 또 막 그 부려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이거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야. 아 그러지 말고 돈으로 전 세계를 끌어모으자. 그래갖고 기축통화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물건을 사주고 전 세계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미국의 점점 경제적 예속이 돼갖고 독립국가지만은 알고 보면 미국의 속국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우리도 뭐 속국은 아니지만은 거의 예속돼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중국이 자꾸 뺏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 이놈들 봐라. 이게 전 세계가 내 속국이었는데, 전 세계가 내 말을 들었는데, 중국이 막 부상하니까 중국을 트럼프부터 내리치기 시작한 거죠. 오바마부터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바이든도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리칠 겁니다. 그거는 이 세계 역사를 조금만 이 흐름을 안다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면은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체로키, 동굴 부족, 차올라, 여우, 아타카파, 식인종, 크로우, 새부족, 다코타, 동맹, 에스키모, 생고기, 포식자, 폭스, 붉은 점토인간, 호피, 평화의 부족, 야키마, 도망자, 메사추세츠, 이건 언덕의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메사추세츠 주가 그대로 되죠. 코투스테카, 버팔로, 내가 얘기했죠. 버팔로 윙, 포식자, 모해간, 버팔로 포식자가 된다는 거죠. 코투스테카가 버팔로 포식자, 모해가는 늑대를 뜻합니다. 아, 또 인디언 부족 언어를 보면 모히칸, 항상 시끄러운 물의 부족, 나크즈들리, 화살이 날아갈 때, 오카난간, 머리 꼭대기 부족, 이러코이, 독사, 이게 중요한 연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카이나이, 여러 추장, 오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 카카프, 스스로 서는 자, 오토, 음탕, 아이오와 조는 사람, 카토 호수, 카카코스 사막 부족, 타이노 우린 좋은 사람이다, 테아스 좋은 사람, 야키마 도망자라는 뜻으로 그들이 서로 소통을 했던 거죠. 비슷비슷하게 언어 소통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야, 미즈텍, 사포텍, 아즈텍, 올멕, 치치멕, 카리브, 테오티우아칸. 테오티우아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요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톨텍, 틀락스칼텍,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원주민, 과라니족이라고 그러죠. 과라니, 나스카, 파무체, 오나, 아노마미, 와리, 잉카, 제, 차빈, 치무, 카라카스, 카웨스카르. 카라카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환 선수 한 카라카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카라카스라는 그 권투 선수 이름, 예, 카웨스카르, 테우 엘체, 투피, 티와나코, 피라항, 조에라는 이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아,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인생에는 나중에는 없어. 내가 나중에 마추픽추 한번 가보는 게 내 소원이야. 나중에 스페인 그 순례길 가는 게 내 소원이야. 아프리카 내가 한번 탄자니아 그 초원을 가보는 게 내 소원이야. 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려면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자꾸 내일로 미루면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해야지 오늘이 아주 꽉 찬 날이 되는 거지. 난 내일 할 거야. 내일 뭘 할 거야. 내일 뭘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미리 하루 할 일, 그 다음에 일주일 할 일, 그 다음에 한 달 할 일, 1년 할 일. 15살 되면 뜻을 세우고, 30이 되면은 이제 학문이 있고, 40이면은 궁금한 게 없고, 50이면은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면 이제 모든 게 순리, 이순이라고 그러죠. 70이 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늘이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지금 다볼사이버 성당 다니는 분들의 47%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요즘 무슨 사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가본 지역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실시간 스트리밍 때. 그래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니까 여러분도 너무 못 다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볼사이버 대학이라도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인디언 이름 짓기가 독특하죠. 제가 미얀마도 성이 없다고 그랬죠. 이름만 쓰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이름 짓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빛나는 나뭇가지,
주먹 펴고 일어서 늑대와 춤을 같은 식으로 주로 나무나 지형을 넣거나 독수리, 들소, 늑대 등의 동물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인디언들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사람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디언들은요 이 부족이 서로 싸우면은 부족 안에 이제 가족끼리 싸웠어 한 40명 50명 그럼 어떻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로 나간대요. 그래갖고 40명 삥 돌아가고 손을 잡고 밤하늘에 별을 본대요. 그 별을 보고 새벽에 올 때는 이미 다 화해가 되어 있대요. 자연 안에서.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은 아주 친환경적이고 민주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사실 다른 문화권의 이름도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영어 이름도 뜻풀이에서 표기해 보면은 특이한 이름이 됩니다. 록펠러는 돌절구, 스미스는 대장장이, 셰익스피어는 창을 흔들다, 카펜터는 목수, 독일인들 중에 흔한 성인 뮬러는 농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뮬러 그러면은 농부인데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한국 역시 한자 이름은 성명학에 의해서 일부러 뜻이 되지 않게 지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뭐 돌쇠, 뭐 마당쇠, 뭐 이렇게 언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이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뜻이 안 되게 하는 이름인 경우도 있고 성명학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또 잘 안 맞아요. 황창현, 누루황의 창성창의 연못년. 연못이 창성하다라는 뜻인데 연못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내가 저 카사리아의 100만 평 습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름 자체보다는 이름을 짓는 방식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굶뜬 아이는 느린 거북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든가 그런 이름을 짓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 이제 후기로 들어오면서 점점 성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나는 양반집 자식이다, 나는 쌍농집 자식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전부 다 고귀한 존재들인 거죠. 선거제, 추장제도. 추장이라는 이들이 회의 결과 뽑은 공무원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인디언에서는. 그러니까 회의 결과 이 사람이 추장 됐으면 좋겠다. 한 명이 다스리는 군주체제가 아닌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수렵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은 사회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농업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면서부터는 추장 뭐 부족장 이제는 왕후로 나가는 거죠. 이로커의 연맹의 경우 연맹을 구성하는 각 부족의 추장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같은 선거 군주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로커의 연맹 외에도 오늘날 미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부족들은 처음에는 세습 군주제를 하고 있었어요. 17세기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잉글랜드는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포하탄족의 추장을 왕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필립 왕의 뭐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메리칸들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정치 체계가 현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800년부터 유럽에 바람이 불죠. 그러면서 귀족제도가 없어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그러죠. 한 40년 동안 굉장한 바람의 영향을 미국이 받았다고도 하는데 아메리카 와보니까 거의 동등하게 사는 거예요. 노예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인디언들의 영향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의 정치체제는 유럽식 왕정과는 다른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어요. 이것이 뒤에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체계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하죠. 이에 대한 근거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플랭클린. 나중에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학가이면서도 정치가죠. 프랑스에 가갖고 영국하고 싸울 때 독립전쟁에 자금을 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강의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말한 유명한 사람이죠.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로코이 연방에 오래 체류하며 얻었던 기록들을 근거로 하는데 주로 이로코이 연맹의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래서 이 우리가 세우는 이 아메리카에 세우는 이 나라는 유나이트 스테이트는 민주주의 평등한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에 이은 초기 민주 혁명으로 미국 혁명을 놓는 편이죠. 영국의 명예 혁명은 보통 선거권과 거리가 많고 영국이 공화국도 아닌데다가 미국이 영국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는 이념적인 의미에서도 자주 강조되죠. 영국은 아직도 왕정 국가죠. 여왕이 지금 반 80년을 지금 여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왕이죠. 물론 이제 지금 거의 상징성만 갖고 있지만은 미국은 아예 영국은 아직도 자기를 경, 뭐 자작, 백작, 공작 뭐 이런 이 자기를 내려주는 나라, 독특한 나라죠. 아직도 이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죠. 일본은 천황이 있고 일본도 자기를 내려줍니다. 그러고 보면 섬나라가 이 왕정 이 국가로 남아있어요. 섬나라들이 아주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죠. 인디언들의 제의식을 보면 유명한 전투 추장으로는 타탄카 이오타케 앉아있는 소 일명 시팅이라고 부르는데 타탄카 이오타케는 후에 위차샤 와칸도 경험합니다. 위차샤 와칸은 태양춤을 춰 예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여러분들 제레미아라는 인디안 마지막 인디안 이죠. 결국은 항복하고 나중에 다시 인디언의 독립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건데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계속 춤을 춰요. 고개를 흔들고 북을 둥둥둥둥 치고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태양춤은 제식 기간 동안 외부 부족과 접촉하지 않고 미리 축적해 놓은 식량을 사용하며 4일 동안 축제를 즐긴 후 위차샤 와칸이 축제 마지막에 무리의 한가운데를 두려우며 시작을 합니다. 무리들이 쫙 들어서 춤을 추면은 그 한가운데로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거죠. 무리는 둥그렇게 원을 형성하여 왁칸의 태양춤을 보게 됩니다. 태양춤은 축제 기간 내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아 매우 몽롱해진 위차샤 왁칸이 담배나 마약류를, 제가 이제 담배를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건데, 참 이 담배가, 인디안을 잡아먹은 원흉이 되죠. 담배나 마약류를 섭취하여 혼미한 상황에서 창으로 자신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적신 상황에서 창을 가운데 꽂고 그 주변 춤을 추며 도는 의식입니다. 피를 뒤집어 쓰는 부분은 부족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원지방 수족은 창을 사용합니다. 자, 피 많이 들었죠?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3년 된 암소, 암양, 그 다음에 순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그 다음에 산비둘기. 날짐승은 가르지 않고 나머지 다 가르죠. 갈른 피가 흥건해요. 피가 흥건해갖고 계약을 맺는 사람이 소가 반으로 나눠진 것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네가 계약을 어길 경우 이 피의 죽음을 넌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피의 예식은 어느 부족이나 있었어요. 그 피의 예식의 마지막을 장식한 분이 예수님이죠. 당신의 피,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 인간을 하늘나라로 초대한 거죠. 그래서 이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 인류 문명사도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예 피를 보지 않고 춤을 추는 부족도 있기도 했습니다. 극한의 육체 상황에서 위차샤 왁하는 환각을 보게 되고 보지 않더라도 의식이 끝난 후 첫 잠자리에서 꿈으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로 부족 구성들에게 전달됩니다.
네. 인디언들은 옥수수도 키웠지만 만악의 근원인 담배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담배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누구나 담배를 펴요. 할머니도 피고 애들도 피고 뭐 여자도 피고 남자도 피고 이제 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인디언 영화들을 여러분도 한번 골라서 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뭐 이렇게 인디언들하고 미국 미 기병대하고 싸우는데 기병대 안에 인디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꾼 거죠. 예, 삶의 방식. 종족의 방식으로 바꾼 인디언들이 있죠. 자,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아프리카의 노예는 프랑스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직접 잡지 않죠. 누가 잡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갖고 파는 거예요. 팔고 총 받고 그 다음에 와인 받고 그런 아주 이상한 삼각 무역 있듯이 여기도 그랬다는 거죠. 인디언들의 담배를 퍼뜨리는 건 인디언들의 담배를 온 세상으로 퍼뜨린 건 유럽이에요. 저도 담배 젊었을 때 폈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는 33살쯤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 담배 지금 폈으면 아마 저 죽었을 거예요. 담배가 참 기호식품이기도 한데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시간도 많아지고 이 주변도 깨끗하고 담배가 있으면 막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쩌들고 그러죠. 원주민들은 담배를 오로지 종교적 의식적인 용도에서 부족 샤먼이나 성인 남성 위주로 사용하는 정도였으며 현재 담배처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모두가 담배를 피게 됐죠.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담배가 몸을 정화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는데 담뱃잎에 약재를 싼 후 그것을 태워 연기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를 들여 마시면요 목 혼해질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그 완전히 담배를 이 몸 안으로 들여 마셨다가 뱉으면은 아주 몽롱한 경우가 많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바로 유럽 정복자의 노예가 되어 고된 담배 농장과 목화 농장에서 죽어 나갑니다. 이 인디언 노예 빈 공간을 아프리카 흑인들이 채우게 되죠. 다음부터는 1620년 필그림 파더스 이주를 시작이 되면서 인디언들의 슬픈 역사에 대한 본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